샬롬. 오늘은 고린도 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장발장 얘기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장발장에 나오는 자베르 형사는 조건적인 믿음으로 장발장을 계속 감옥에 가두고 본인 자신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미래를 신부의 사랑으로 믿어주는 그 사랑으로 장발장은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날 장발장이 배고픔에 헤맬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신부님은 따뜻하게 장발장을 받아주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발장이 밤새 잠을 뒤척이다가 은초대를 가방에 숨기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형사에게 잡혀온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가 말합니다. 왜 촛대만 가져간 것입니까? 은쟁반도 주었는데 당신은 이런 늙은 신부의 작은 후회에도 너무 미안해하는 착한 사람이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은쟁반까지 내주는 신부님의 모습에 경찰들은 미심쩍은 얼굴로 그냥 돌아갑니다. 경찰들이 사라지자 장발장은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신부에게 사죄했습니다. 사실 장발장은 신부님에게 많은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촛대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빙그레 웃으며 남자의 배낭에 은쟁반마저 넣어주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성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거짓 증언했습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저자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차가운 진실을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격하고 차가운 진실보다 때로는 따뜻한 용서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못을 받아줄 때 사람은 진심으로 변화하고 뉘우치는 법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지 믿어줄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해야지 용서해줄 수 있어. 는 자베르 형사의 차가운 오름입니다. 자베르 형사가 말한 오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옳은 말은 너무 많은데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미리엘 신부님처럼 속아주고 믿어주고 품어주세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속아주고 믿어주고 품어주세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옳고 틀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베르 형세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이웃을 고발하고 내 가족을 고발하는 헛된 열심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장발장처럼, 용서받은 죄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속아주고 믿어주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석한 분해로 더 이상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생명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